논 쪽에서 보물 찾기라도 하시나요? 네, 아, 정말 보물이 나왔네요. 네, 이건 돼지고기인가요? 뭐 영하 20도, 30도 때도 이 눈 속에는 이래 다져서 이래 놔두면 거의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숙성도 잘 되고 좋죠. 네, 눈 사냥하던 시절 야생 동물을 저장하던 방식인데 냉장고보다 낫답니다. 잘 얼었어요. 오, 올잔혹 딱 좋네. 우와, 멋있겠다. 기계에 간 것보다 그걸 쏘는 건 더 맛있어. 네, 뭐든 공을 들여야 더 맛있는 법이죠. 부추에 고기, 갓김치까지 넣으시네요. 어, 갓김치랑 배추김치 섞어서 해야지. 이렇게 해놨다고 애들도 보내주고 만두피서 올려놨다가 애들 택배도 보내주려고 많이 해요. 작은 아들 얼굴 보기가 힘이 들어요. 반지가 1년 넘었어요. 보고 싶어요. 군인으로 전방에 근무하는 작은 아들. 거기도 눈이 많이 온다니. 이 가족은 눈과 인연이 깊으시네요. 뭐 아침에 나가면 뭐 눈이 한 줄씩 있으면 어른들이 앞에 나서서 설피 신고 아니면 그 썰매를 신고 이래고는 그걸 가지고 밟아요. 앞에 먼저 나가서 쭉 밟으면 어른들이 그거 신고 밟아 놓으면은 애들은 그 밟은 자리 따라오면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그걸 다니고. 혹은 맨만 넣지 말고 적당히 넣으세요. 에이구, 간이 맞아 이제 간이. 아무리 좋은 고기라도 간이 안 맞으면. 아, 내가 더 이쁘게 비쳤다니까. 그렇게. 이게 강원도. 강원도식이래요. 전통만. 저기 경기도 쪽인가 그쪽으로 하면 이게 또 동그랗게 만들잖아. 이렇게 붙여가지고. 강원도식 만두국 뭐가 좀 다를까요? 이 붉은 것은 아 수수노치를 넣으시네요. 쌀이 귀하던 시절엔. 떡 대신이었다네요.